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 35, 36, 37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은 땅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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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윤희선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35, 36, 37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경향교회를 세우시고 복음화 운동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신 주님,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 35, 36, 37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중심의 올바른 신앙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여전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태신자 갖기 운동과 청장년 학습세례 공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40일 동안의 행복감사 노트 작성 등의 아름답고 귀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은혜 받고 감사의 고백들이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석겸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설교해 주실 김주원 목사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은혜로운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대회 특성과 기도원 찬양대회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기도원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주원 목사님께서 또 어떤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원 찬양대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설득의 기술 가운데 이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는 질문이나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판단이나 생각,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연봉 협상을 할 때 신입사원이니까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프레임과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프레임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제시하지만 지원자는 신입사원임에도로 제시된 조건에 더 대우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후자를 약속한 회사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이런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한 사업의 성과를 부각시킬 때나 기업들이 상품의 판촉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사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도 사용됩니다. 우리 역시 전도할 때 기독교 안에 있는 헌신과 섬김, 고난과 같은 덕목들보다는 축복, 기적, 능력 등을 앞세우고 기독교를 증거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축복과 기적, 그리고 헌신과 자기 부인이 다 있지만 피전도자를 설득하기 좋은 긍정의 프레임을 먼저 제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먼저 제시하여 죄인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는 자는 애당초 주님 따르지 말라고 하므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까지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참됨과 우월성을 변증하기 위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2절부터 35절 상반절 부활로 받기도 하며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서는 일종의 기독교 변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증이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변호하고 그것을 비기독교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 의해 안팎으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배교의 움직임들이 히브리 기독인들에게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익명의 히브리서 저자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월성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진리를 믿는 믿음에 따라 살아간 신앙의 증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기독교가 참임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증인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익숙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탁월한 우월성으로 인한 기독교 변증이야 흠잡을 데 없이 견고한 진리 체계를 이루지만 과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이었으며 또 증인이라 하기엔 오류와 흠이 많은 11장에 나열된 그 사람들이 과연 이 기독교의 진리성과 유일성을 변증하는 근거로서 얼마나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행적이 그저 그들이 믿음으로 경험했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만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장에 나열된 신앙의 증인들의 신뢰를 자세히 보면 단순히 초월적인 사건들로 믿음의 증인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훨씬 더 극적이며 신비한 사건들이 더 많았음에도 오늘 앞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난 그 사건을 야곱은 지팡이 의지해서 아들들 축복한 사건을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그 명령을 내린 것으로 또 모세는 이집트 왕 몰래 숨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초월적인 사건 그 자체를 증명하려 했다면 요셉은 종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총리가 되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것들을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것을 기록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신앙의 증인들이 그냥 믿음을 따라 죽었고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신분이었음을 가감없이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을 통해 나타내 보인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족장 이전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1절에 걸쳐서 소개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믿음주의, 내가 간절히 믿기만 하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초월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초월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산 증인들의 삶을 통해 변증하려고 한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과 진리성은 견고한 토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지와 무능으로 점철된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수단으로 쓰임받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치의 오차나 작은 실패도 없이 진행되어 왔기에 바로 이 사실이 기독교를 참되고 유일한 종교로 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충분히 소개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인 32절에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예정이 필요 없음을 인식하고 사사시대 이후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사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그 유명한 다윗과 사무엘로 정말 그 여섯 명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부터는 그들의 행적들의 일반적인 사항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것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 때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 이스라엘의 정복사를 말하는 것이며 의를 행한 것은 특별히 사무엘과 다윗이 공과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앙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전쟁의 승리 그리고 땅의 정복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으로 다니엘은 신앙 정절을 위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구출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역시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출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대적들의 칼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강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며 수넴 여인과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돌려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증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간의 한계를 능가하고 일반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발생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신앙의 증인들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말고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역시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할 수도 있고 칼날을 피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독교의 초월성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하심은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이신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초월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하여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설교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그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을 곰곰이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희들이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그간의 초월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구속사 성취를 위하여 나아가라는 위로와 명령의 말씀을 동시에 던져주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하 1층에 있는 우리 교회 목회 자료실에서 경향교회 40년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향교회 40년사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가시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향교회 40년 사이는 우리 경향교회가 40년에 걸쳐 연전 연승을 해오는 동안 믿음으로 수종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있었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면서 여전히 당신의 구속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향의 2세대격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정복이 바로 지척에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통해 또 다른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을 1세대 선배님들처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와 신학교와 별운동, 개척교회 운동과 같은 사단과의 마지막 영전을 준비하는 그 일들이 우리 경향에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중단됨 없이, 약하여짐이 없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야 합니다. 헌당과 헌관으로 버거워서 도저히 어려울 것만 같은 이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약점에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향교회 50년사 또 60년사에 또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경향의 다음 세대들도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를 그들도 맛보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을 믿음을 통해 맛보므로 기독교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신하시고 타인에게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 35절 하반절 또 어떤 이들은부터 3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목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앞에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을 예시했던 사건들과는 전혀 상반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배교의 위험에 빠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을 심어주는 그 대목에서 두 가지 상반된 사건들을 그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으로만 기독교를 변정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항상 칼을 피하고 모든 사자의 입을 다 막고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왜곡된 견해에 아무런 생각 없이 머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기독교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특별히 그 기도의 응답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면 불가능해 보일수록 바로 그때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과 진리성이 더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런 불치병이 고쳐지는 것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확실하구나.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내 기업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보니 정말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구나. 그렇게 망나니 갔던 내 자녀가 이렇게 개가 천선해서 사람 구시라는 것 보니 내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이 노출되는 바로 그 영역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초월성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독교 신앙을 더 견고히 붙들게 되는 사고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증이라는 자신의 초월적인 종교적 체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확실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과 진리성을 그런 초월적인 사건들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한 기독교 변증에서 기독교 신앙의 초월적 특징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특징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5절 상반절에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초월을 경험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 악형은 사람을 고문대에 묶어두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된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여러 신앙인들이 이런 형벌을 받고 순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어머니는 자신의 일곱 아들이 고문대에 묶여서 헬라의 신을 섬기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혀가 뽑히고 사지가 잘리고 그 불가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녀 역시 부활을 소망하며 순교를 당했다는 마카비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6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라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받고 명성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인생의 극장에서 부러움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극장에서 비참한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37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그 돌로 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칼날을 피하게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은 막아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한 그대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또 다른 이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기독교 신앙이 본문 32절로 35절 상반절의 초월적인 사건들로만 증명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 어떤 이들의 기독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초월을 경험할 때보다는 35절 하반절부터 38절에 나타나고 있는 또 어떤 이들의 모습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가 없는 오랜 지병으로 인해 낙심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무기를 견뎌가며 오늘의 염려는 오늘 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삼아 근근히 버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그것은 초월인데 박봉의 수입과 주기마다 오르는 전세금으로 인해 한숨 쉬며 부부싸움하는 그 현실이 우리의 기독교의 초월성을 요원한 것으로 만들게도 하는 우리의 현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영웅주의 오락영화인 람보보다는 아주 현실성 있는 전쟁영화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람보는 아무리 총알이 빗발쳐도 그 총알이 람보만 피해갑니다. 람보는 칼 한 자루만으로 적의 소대 병력을 멸절시키고 헬기 한 대만 있으면 수백 명으로 이루어진 한 개 대대를 이겨버립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보시면 적의 공격에 팔이 잘린 팔이 없는 병사가 쇼크가 온 채 자기의 팔을 찾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총알이 철모를 관통하는 장면 등은 전쟁의 참상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선진들 중 또 어떤 이들이 증거하는 삶의 모습 역시 바로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형에 고스란히 넘겨졌고 수많은 자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능력을 당했으며
돌로 치면 치는 대로, 포부로 켜면 켜는 대로, 칼로 베면 베는 대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히브리서 저자는 안 그래도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기독교를 떠나려는 그 자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으로 죽음을 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까? 겁먹으라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세상에서 패배하고 정복당하는 무기력한 그 선진들의 모습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35절에서 말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는 구절과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는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곧 어떤 이들은 이 현세의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세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이 현세의 삶은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기회 비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증명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본문에 또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세상 사람들이 전 생애를 걸고 얻으려는 그 부귀, 그 안락, 그 명예, 심지어 목숨까지도 가차없이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으며 또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도 비교조차 불가한 분이심을 그들의 약함과 무기력함과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으며 또 우리의 현실이 약함과 낮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독교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타격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현실로 인해 기독교의 가치가 폄하되거나 기독교의 기독교됨에 손상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때로는 그대로 두심으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시는 실로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변정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다시 헌신을 확인하시는 제 35에서 3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함께 우리 말씀의 결론 부분인 본문 39절로 40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39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 선진들이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를 나타내며 온전함은 완성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인 그 신약의 성도가 더 좋은 것인 완전함을 받을 때까지는 11장에서 언급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약속만큼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제사의 결과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은 그 구약 제사라는 그림자를 통해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실체를 내다보는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완전함을 소유하기까지는 그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 약속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증거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약속을 그림자로만 알고 믿었어도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견고히 붙들고 현실을 이겨내고 초월성을 맛보았다면 그 완전함의 약속이라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신약교회 너희들인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너희들이야말로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확실성과 우월성과 진리성을 보장받았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더 기독교 신앙의 초월을 맛보는 자가 바로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그저 멀리서 희미하게만 보고서도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았다면 신약의 우리는, 실체를 받은 우리는, 온전함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이들이 통과했던 그 고난과 환난의 인생길에서도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케 하심의 약속의 성취로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더 좋은 것에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도록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약의 성도가 받은 성취된 약속의 특권 아래서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과 현실성 모두를 통해 기독교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세와 내세의 모두를 걸고서라도 붙잡아야 될 참 종교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하시고 이 기독교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명해 보이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감사노트 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회 로비에 비치된 노트를 활용하셔서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행복자 경향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 찬양대 임원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승도 씨, 박은희 권사님의 일남, 신랑 김영무 군과 여의도 교구 강신재 집사, 오영순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강은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 정원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의 기관월례회, 경향비전기도회, 경향선교회 특별선교위원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화곡교구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구역장 성경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도회 소식입니다. 35, 36, 37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주원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를 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35 여전도에는 60년 8월에서 9월생, 36 여전도에는 60년 10월에서 12월생, 37 여전도에는 61년 1월에서 4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며 저희들과 함께 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97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5, 36, 37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떠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장례 광고 하나 있습니다. 방어교구의 박규용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지찬호 성도님 소천하셔서 내일 아침 6시에 이대목동 병원에서 발인 예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5시 반에 떠나게 되겠고 하관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선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고인께서는 우리 작년 9월
달부터 이렇게 순전히 우리 아드님 박규용 집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그 우리 박규용 집사님의 그 일곱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박 집사님만 그 예수를 믿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도 이렇게 박규용 집사님 때문에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또 이런 경우에도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면 좀 많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우리 제가 참 장례식을 다녀보면 이렇게 불신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을 때 저 장례식 하는 그 경우 참 이렇게 그 예수 믿는 그런 그 자녀로서는 유자녀로서는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 경양의 그런 그 성도들이 이렇게 꿋꿋이 참 많은 이런 우리 그 많은 마음 고생과 이런 또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신앙의 장례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 박경식 집사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집사님에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응원군이 되시기를 불타드리고 또 여러분 또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또 이렇게 우리로 주의 전에 와서 35, 36, 37 여전대원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록된 말씀과 세우신 사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참 멋진 이런 승리의 역사를 또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느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때뿐 아니라 우리를 이런 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또 당신의 깊은 뜻이 계셔서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이런 영광스러운 신앙의 역사를 남긴 이런 아름다운 말씀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 예수님 믿으면 그저 만사 형통하기만 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뜻을 성취하고자 주님의 구속사에 쓰이고자 목적을 세워 나갈 때 우리의 승리를 주실 때도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비록 우리의 육신은 결박당하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빠질지라도 그것조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교자의 그 영광인 줄 알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귀한 우리 경향의 모든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각종 예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향의 성도들 하늘에서 허락하신 이 좋은 계절 또 이런 자유로운 시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 대지를 굳게 딛고 굳게 서서 또 남은 3일간도 자신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열심히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기쁜 마음과 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일 또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증거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느님의 구속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됨으로써 그때그때 베풀으시는 놀라운 초월적인 이적과 기사와 역사를 목도하며 또한 이 아직은 싸움이 많이 나오면 이 인간 사회에서 때로는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또 순교까지 당할지라도 결코 지지 아니하고 바로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승리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하는 35, 36, 37 여중도 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